그림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천재가 왔다. 지금 현재 이건희 컬렉션에서 소장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이인상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는 이채원입니다. 이인상 그림의 특징은 동양화, 서양화를 나누지 않고 모든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라고 해서 우리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가는 그 기법을 다 활용을 했죠.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입니다. 이인성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를 합니다. 34년도에 가오로나날도 있고 저 경주회상고 저 작품은 최고의 상인 창덕궁상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상이죠. 미술관의 창고에 있는 그림을 디지털화해가지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MP 기술 참 기대가 됩니다.